동아일보의 칼럼을 쓰셨잖아요. 네. 제목이 드레스덴 제안받은 김정은의 속마음. 네. 요런 칼럼이었는데 저도 쭉 읽어봤는데 거의 그 내용 비슷하게 지금 김정은이 움직이고 있어서 김정은이 칼럼을 보고 움직이는 건지 아니면 교수님께서 김정은의 속마음을 정확하게 꿰뚫고 계셔서 그런 건지. 비밀이 새버렸군요. 네. 결국은 이제 어제 이렇게 이야기를 뭐 흡수통일 논리이자 황당무계한 궤변이다. 뭐 반통일 엽두리다. 이렇게 그러니까 부위원장으로 제출된 직후에 국방위 명의로 나온 이제 공식 반응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북한의 저런 태도. 네. 근데 우선 우리가 남북한 관계에 있어서는 그 북한이 어떤 제안을 할 때는 그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고 상대방이 절실히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참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피지기네요, 그것도.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지피지기 백전백승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드레스덴 제안을 받은 김정은의 속마음이라고 표현을 한 것은 북한의 정말 입장에서 이 드레스덴 제안을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것을 한번 짚어보고 싶었습니다. 뭐잘 알려져 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드레스덴 제안이라는 것이 인도적 문제를 우선 해결하자. 그리고 민생 인프라를 구축하자. 그렇죠. 그리고 남북한의 동질성을 회복하자 이런 것인데 그 어느 것 하나 북한의 협조 없이 실행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북한을 움직이게 할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금 현재 아마 북한으로서는 5.24 조치가 계속 내려져 있는 것. 그것은 곧그 천안함 폭침 이후에 그렇죠. 우리가 5.24 조치를 내렸고 현재로서는 그것 때문에 남북한 관계가 완전히 뭐 단절되다시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아무리 이런 제안을 한다고 해도 남북한 관계가 아무런 그 진전이 없다고 한다면은 소용이 없다는 점에서 북한의 반응은 이게 다 무슨 소용인가 상당히 그 불만족을 표시한 것이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듭니다. 일단 그제 칼럼에서 본글 중에 체제 패러독스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체제 패러독스. 그거를 이제 북한의 어떤 현 상황을 이렇게 표현하신 건데, 그거를 한번 조금 더좀 설명해 주시면서 한번 얘기를 근데 제가 풀어볼게요. 사실은 한번 처음 써봤습니다. 이 용어는. 그게 왜냐하면, 눈에 쏙 들어오더라고요. 아, 체제 패러독스. 그러셨어요. 네. 왜냐하면은 북한의 지금 현재 목표라는 것은 세습체제를 공고화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공산주의에서의 그 역사상 정말 최초의 그런 그 세습체제를 구축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김일성 주석, 또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자리를 지금까지 비우고 본인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이런 그 직책으로 세습을 이어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상화 작업이 이루어져야 될 겁니다. 아, 그런 우상화 작업을 통해서 김씨 일가가 이렇게 위대하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대내외 모든 정보를 통제해야 하는 폐쇄 사회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죠. 예, 반면에 지금 뭐 그전부터 항상 뭐 이밥에 고깃국으로 주민들을 배치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충분히 제공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지금 심화되고 있는 경제난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역시 투명한 어떤 개방 정책에 의해서 외자를 유치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에 따르는 무슨 요새 얘기하고는 사회 간접 시설을 건설하고 또 외국인 투자를 통해서 경제 개발을 해야 되는 개방 정책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폐쇄 사회는 유지해야 되겠고 또 개방 정책을 펴야 되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날고 있는 새두 마리를 한꺼번에 잡겠다 하는 그런 그렇죠. 그 전략이다 하는 데서 제가 그 체제 패러독스라는 표현을 한번 써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전혀 말이 안 되는 지금 두 가지 토끼라고 해야 되나? 새를 잡아야 되는데 그게 바로 이제 핵 경제 병진 그렇습니다. 노선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사실은 이제 국제사회가 동의할 수 없는 노선인데 그렇습니다. 이거를 계속 추진해서 어떻게 북한이 그 김정은이 자기 체제도 유지하면서 또 주민들의 동요도 막고 경제도 발전시킬 수 있을까? 그게 참 어려운 문제인데 그래서 사실은 드레스덴 제안이 나온 거 아닌가요? 이게 낮은 뭐 북핵 문제를 조금 조건을 살짝 낮추고 요 정도는 해볼 수 있는 거 아니야라고 제안한 건데 그것도 다 걷어찼고 그 칼럼에 보면 이런 대목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대외경제협력국의 상대국으로는 위험 부담을 안아야 하는 남한이 가장 마지막 순서지.
다른 데랑 먼저 하려고 하는 거지. 그렇습니다. 예. 뭐 실질적으로 보면은 그 북한이 이번에도 그 흡수 통일을 전제로 한 거다 이렇게 비난을 하지 않았습니까? 드레스덴 제안이라는 것이. 그럼 흡수 통일을 북한을 흡수 통일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는 남한이지 않을까? 북한이 생각하기에 그럼 남한만큼은 배제하고 싶다 하는 속마음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체제의 직접적인 위험이 되지는 않을 중국이라든가 러시아 심지어 뭐 일본도 좋다 미국 또 서방 국가 다 좋지만은 남한과는 어떻게 보면은 현재 그 개성공단 확대라든가 또 금강산 관광 재개 등을 통해서 북한 정권의 통치 자금을 확보한다. 그 정도 선에서. 네, 그 정도 선이면은 상당히 안전하지 않을까, 안전한 거래라고 여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 거기에서 더 진전돼서 남한이 북한을 더 침투해 오는 거는 그렇죠. 그거는 안 된다. 뭐 네, 이런. 그것은 폐쇄 사회를 유지하는 그런 그 상황에서 본다면은 아무래도 자유의 물거리, 교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협력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주민들이 느끼는 자유의 물결에 대한 반응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만큼은 좀 막아보자 하는 의미라면은 아무래도 북한으로서는 글쎄요 남한과의 어떤 교류 협력에서는 제한적인 그런 그 방침을 두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네. 그런데 북한이 올 초에는 김정은의 신년사에서 상당히 그 대화 공세를 표현 쪽으로 나왔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이산가족 상봉도 어렵게 하여간 됐어요. 네네. 그 기지조일부 훈련 기간과 겹침에도 불구하고. 그렇습니다. 예. 그러다가 갑자기 돌변해서 막 저 로켓 발사를 하고 서해 뭐 사격 훈련도 하고 뭐 4차 핵실험 뭐 새로운 형태의 핵실험도 뭐 검토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막 하고 있는 뭐랄까 이유가 뭘까요? 네. 역시 어떻게 보면 좀 밀당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 우리 한국 측의 입장에서는 그 북한에 대한 어떤 그 원칙에 입각해서 북한이 답할 차례다 하고서는 계속 기다렸죠. 그럴 동안은 북한은 계속 그 대화 제스처를 해왔던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이산 가족 상봉도 했고요. 그러면서도 또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어떤 그 같은 연계를 생각하다가도 또 이산 가족 상봉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측에서 별로 그렇게 그 소위 말하는 당근을 주는 것은 없고 북한으로서 실익도 없는 이런 상황에서 이 드레스덴 제안이 북한의 기대에 못 미치지 않았을까 이런 판단을 할 수 있겠죠.